박소홍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좀 했어요. 개그맨 박소홍 나이는 47살, 1970년 10월 27일. 박소홍 나이가 적지 않은데 아직도 미혼입니다. 과거 박소홍 엄마의 아들 결혼 반대가 좀 안타깝네요. 원래 박소홍은 1991년 KBS 대학 개그 콘테스트 동상을 수상하면서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 초기부터 무난한 성격과 이미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돈을 모았죠. 당시 박소홍의 인기 역시 많았고,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좋아했죠. 하지만 박소홍 엄마가 박소홍 결혼을 반대하게 되는데, 이 박소홍 결혼 반대 이유가 좀 안타깝네요. 박소홍 엄마 사진. 나중에 박소홍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죠. 박소홍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식구들 다 물어봐도 걔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박소홍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 한 80%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소홍은 당시에 걔가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때는 엄마 말을 거역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럴 것도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박소홍은 결국 엄마 말씀드릴게요. 안 할게요 그랬어요. 결국 박소홍 결혼 반대 이유는 단순히 집안이나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박소홍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단순히 박소홍 여자친구의 인간 됨됨이 그리고 자기 아들과의 어울림이 부정적이어서 결혼을 반대한 것이죠. 차라리 집안을 들먹이거나 아니면 재산 재력을 이야기했더라면 그나마 상처가 덜 될 텐데 단순히 인간성이나 박소홍과의 어울림을 보고 반대를 했다니. 박소홍이나 전 여자친구나 상처가 많이 되었겠네요. 박소홍 어머니가 직접 고백한 것처럼 당시에 박소홍의 아픔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박소홍 엄마는 아들이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네요. 이래서 어른들은 자식들의 일에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박소홍이 이혼을 했다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 하네요.